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살아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부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부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부르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놀라 주여 하나님
눈보다 더 길게 밝힌 것 오동래가 주의 얼굴 무통한 보급력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이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이로 능력이 복음을 전할 제도 복음의 흠결 주의 복음 날마다 나에게 찬성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몸이 모든 능력보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을 향해 내 목이 너무 못해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네 이천에 대하는 하나님과 주와 혼돈으로 보는데 온전히 죄에서 사망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게요 거룩한도 더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복음할 때 예수의 소복을 영원히 들려온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나는 천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열등의식이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길이 막힌 곳에 길이 열려지고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오늘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모든 문제 오늘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가정으로부터 인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훗날에 요한 계시록 12장 9절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였습니다. 곧 에덴 동산 이 뱀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씌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추적을 하면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부르셨습니다. 지렁이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모든 흙 가운데 가장 시궁창 썩어서 악취가 나는 곳일수록 이 지렁이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박혀있 살아가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너 시궁창 같은 곳에 파묻혀 사는 인생, 야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작꾼을 죽 한 그릇에 뺏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두 형제였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그 형이 장작꾼을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 한 그릇에 그 장작꾼을 뺏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자신이 갈아챈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을 보면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으로 목과 손에 꾸며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가죽옷을 입은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야곱이 입고 있는 가죽옷 냄새를 맡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냄새는 여호와의 복 심는 밭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죽을 인생을 살려주십니까? 그리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가죽옷을 입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밭에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성찰하기 직전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길 가면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엘리야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따라갈 때에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직분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났는데 거기 따라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지 마라. 할 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말할 때 이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은혜 생활을 하려면 사람 손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이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회리바람을 타고 성찰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 엘리사에게 준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성천하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능력을 가졌으면 나는 두 가지 능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엘리사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을 구했더니 엘리야가 결국 주고 간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엘리사가 주셨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손에 말았습니다. 겉옷을 손에 말아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말아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치는 대로 길이 이리저리 나는데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갔더라. 만약에 이 시대에 내게도 엘리야가 준 이 능력에 이런 겉옷이 내게 손에 있다면 내가 치는 대로 요단강에 내게 길이 없는 인생길에 이리저리 치는 대로 길이 나가는 능력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계속해서 가죽옷을 가지면 반드시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가죽옷을 가졌더니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이 세상의 시궁창 속에 냄새나는 악취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을 어떻게 된 것이 야곱처럼 나도 가죽옷을 입었더니 너는 여호와의 복 심는 밭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 장면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사모했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가죽옷 그것을 손에 쥐었더니 내게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내 곳에 요단강 같은 곳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떻게 강물이 갈라집니까? 치는 대로 그런데 내 앞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길이 열려버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목회 길이 열립니다. 자녀의 길이 열려집니다. 언제에 내 손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가 가질 때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약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죽옷을 입고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왕이 나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뭇 백성들이 나와서 구름떼처럼 요단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능력 이런 강력한 용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죽옷을 입었을 때 도대체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 하와가 뱀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란 말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람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혜 입히는 순간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히신 이 가죽옷은 분명 한 생명이 죽고 그 한 생명이 희생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더러운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옷은 가죽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원어에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위를 바라보는 자.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이 되어야 바라봅니다. 언제 바라봅니까? 가죽옷 입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성경 강좌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선지자의 글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 짜세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이시고 오늘 죄인 된 아담 하와에게 죄를 가려주시면서 죽을 인생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오늘 이 시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시공창 속에 살아가는 내 지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말하고 있어요. 이 피옷을 입어야 됩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가죽옷 입혔습니다. 아담 하와는 죽을 인생이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 미쳐 사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죽옷이 입혀지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무슨 냄새입니까? 가죽 옷 냄새입니다. 그 냄새에 무슨 냄새가 있습니까? 피 냄새입니다. 야곱의 냄새는 맞지 않습니다. 야곱의 냄새는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렁이 같은 인간 육신의 탐욕과 정욕적인 썩어버린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악취만 풍기는데 하나님 맡으시는 이 향기는 가죽 옷의 냄새, 피 냄새를 맡습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이 냄새를 맡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얼굴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인격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아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번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드리지는 제물의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냄새를 맡습니다. 그건 구속의 향기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향기요. 죄사함의 향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던져준 이 가죽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 하나 있습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갑질이 영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기력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무기력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내게 물질을 주세요. 주님 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장성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내가 도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더니 가죽옷 던져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예수께서 피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께서 피는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오늘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손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리신 그 피가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왕을 향하여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꽃가라지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오늘 가죽 옷 입은 이 세례 요한처럼 내게도 예수의 피의 축복이, 오늘 예수께 붙버린 옷이 내게 주님 피가 되게 있다면, 주의 보혈이 되게 있다면, 난 하나님 보혈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십자가의 소리가, 십자가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 과를 막느라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금덩어리가 귀합니다. 이 금은 세상 만국 공통, 어느 곳에 가든지 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다 좋아합니다.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모든 사람들은 금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 주고 온 천지가 다 개벽해서 다 그것을 다 바꾸고 열 번 만 번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세상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 예언적인 상징하고 있는 장차 있던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 피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여덟 가지 피의 축복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여덟 가지 예수 피의 축복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피의 축복 첫 번째는 레위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 동서남북으로 다 튀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피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다 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동서남북에, 오늘 피가 사방으로 튀듯이 동서남북에 구원의 복음이, 예수 피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질 것을,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에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 전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에 피를 뿌리는 오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피의 축복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서 4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찍는 피가 있습니다. 이 찍는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물체를 피를 찍으면 바로 그것은 지명되었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카웃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 더러운 지름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선택받아 버렸어요. 예수도 피가 나를 지명했습니다.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명된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우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때때로는 참 한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서셨을까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설 사람이 없길래 나 같은 사람도 섰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데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신 내가 볼 때도 나는 자기 미달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은혜인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재판장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자신이 생각할 때 나 사형 집행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분명 나한테 사형 집행 떨어질 거야 했는데 재판장이 당신 무죄입니다 하면 재판장 말 한마디에 자신은 살인자요, 나는 죽을 인생인데 석방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살렸어요? 재판장이.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죄인 아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선고하셨어요. 너는 죄인 아니야. 이제는 넌 죄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른 피가 있습니다. 피를 발라버립니다. 이 바른 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같은 피인데 왜 의미가 다릅니까? 무엇이 잔뜩 벽에 묻었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피를 발랐더니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는데 피를 발랐더니 피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른 피의 의미입니다. 내 죄가 온갖 더러운 잡동산이라 손가락으로 헤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죄를 예수도 피로 발라버렸더니 나의 모습은 예수도 피로 다 가려져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가려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깨달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레위기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솟는 피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걸어서 피를 담아서 한꺼번에 쏟아버립니다. 단번에 쏟아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 시작된 이후로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단 한 번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버리고 다 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레위기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의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이 흘리는 피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의 피를 담아서 뿌려버리면, 쏟아버리면 이 피가 흘러갑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흘러가는 피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받드는 피가 있습니다. 이 받드는 피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피를 그릇에 담아 받들어 나갑니다. 옆구리 끼고 나가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앞에 받들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받들고 있습니까? 명예를 받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존귀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땅 이것은 잠시 있으면 다 안개와 같이 마치 물 위에 거품같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한들개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받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산 사랑 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일곱 번째는 구약에 나타난 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앞세우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앞세우고 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앞에 피가 있어요. 피가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항상 내 앞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감옥인데 같은 환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똑같은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같은 꿈을 꾸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버립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살아납니다.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살아납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이 하는 말이 내 머리에 내가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죽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세우는 피. 오늘 그것은 곧 꿈을 꿨던 바로 포도나무 꿈을 꾼 이 사람과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앞세우듯이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납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은 곧 비전입니다. 내게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바로 포도나무 꿈을 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랑성들은 무엇이 막혔습니까? 내 환경이 감옥 같은 환경인가요? 그렇다면 내 앞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앞에 세우세요. 주님 앞에 모시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받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내 위치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앞에 계시면 포도나무 앞에 있듯이 내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이 왜 흰떡 세 가지 강줄이가 머리에 있고 흰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흰떡이란 말은 성결, 성결, 거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놓았습니다. 각종 구운 식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각종 구운 식물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철학을 하나님 말씀 예수 위에 걸쳐 얹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철학, 윤리 많은 것을 다 집어 올려놨더니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놨더니 예수님이 가려져 버립니다. 새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떡 굽는 관원장을 찾아온 이 새는 바로 사탄, 마귀, 악령을 말합니다.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내 머리에 계시고 예수님만 내 앞에 모시는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오늘 예표적인 상징적인 이 사건은 레위기 17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는 피가 있습니다. 흙으로 피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피의 축복입니다. 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는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흙으로 덮은 피는 다시는 흙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다시는 덜쳐내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덮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전 일 아팠던 가슴 아팠던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옛적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우리가 과거에 대한 아픔을 다 잊어버릴 때에 지난 날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덜쳐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 죄사함 받게 하셨고 죄를 씻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만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나를 발목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으십시오. 끊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이젠 죄 씻음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이 나타나는 예수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여덟 가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여덟 가지 피가 신약의 여덟 가지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노예가 아니에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피의 축복 두 번째는 요한 1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 모든 죄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모든 죄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에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 피로 화평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 주님이 날 붙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와 함께 우리가 바꿔졌다는 사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의 일곱 번째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피로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단회적인 죄 씻음이 아니고,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고, 단회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속히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오늘 한 사실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바로 아담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 그에게는 형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배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왜 아벨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를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는 가인이라는 사람은 본래 저주받은 사람이니 악인이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의인이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같은 죄의 핏줄을 타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성경은 이 의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이 아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아벨에 관하여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물 때문에, 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 그것이 예물이었습니다. 양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양이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이 아벨 손에 들려진 양은 죽은 양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 양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아벨을 의인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의인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아벨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